먼저 걸쭉한 콩물부터 한 입.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비리지 않고 고소해요. 요 부추가 들어간 면발도 어떤 맛일지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정말로요, 쫄깃쫄깃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젓가락을 멈추기 힘들었습니다. 아, 맛있겠네요, 진짜. 정말 맛있었어요. 여름 먹기 딱 좋은 별미가 있다는데 뭔지 궁금하시죠? 네, 어떤 걸 드시러 가실까요, 또? 냄새 좋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곳에 오면 건강한 몸에 힐링을 할 수 있다고 찾아왔는데 혹시 어떤 음식입니까? 예, 이겁니다. 이건 검콩 아니에요? 예, 서리태콩인데요. 이걸로 몸에 좋은 콩국수를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별미는 서리태 맷돌 콩국수입니다. 콩국수 좋죠. 맞아요. 야, 이게 그 유명한 서리태군요. 예, 맞아요. 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서리태를 삶고 갈아서 콩물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걸쭉하게. 네? 서리태와 함께 검은깨, 땅콩을 함께 넣어서 간다고 합니다. 야, 걸쭉하게 뽑아진 콩물. 벌써 보기만 해도 고소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면 요리에 중요한 게 바로 면발이죠. 이곳에서는 특별히 부추를 잘게 썰어서 넣더라고요. 이거 영양면에서도 좋겠어요. 네, 맛도 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추를 넣을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부추를 즙을 내가지고 반죽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좀 남들과 다르게 하기 위해서 부추를 다져가지고 반죽을 할 때 넣어봤더니, 그래서 국수를 만들면 면 안에 이렇게 부추가 이렇게 박히더라고요. 정성으로 가득 채워진 콩국수 한 그릇. 드디어 맛을 볼 시간이 왔습니다. 야, 드디어 이 힐링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설레요, 벌써부터. 먼저 걸쭉한 콩물부터 한 입.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비리지 않고 고소해요. 이 부추가 들어간 면발도 어떤 맛일지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정말로요, 쫄깃쫄깃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젓가락을 멈추기 힘들었습니다. 아, 맛있겠네요, 진짜. 정말 맛있었어요. 건강한 고소한 맛. 거기다가 이 면발이요, 부추가 들어서 그런지 씹는 식감이 좀 특이해요. 그죠? 네, 거기다 또 탱글탱글하고. 네, 맞아요. 완전 맛있습니다. 시원하게 먹는 부추 서리태 맷돌 콩국수. 그리고 동죽이 듬뿍 들어가 담백하게 즐기는 물총칼국수도 별미더라고요. 덕분에 건강한 힐링 밥상 제대로 맛보고 갑니다. 어머님, 네.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이요? 제가 지금 15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건강한 밥상 계속 만들면서 손님한테 대접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답답하시죠? 그럴 때는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충북 옥천으로 오셔가지고 힐링 제대로 받으시길 바랄게요. 머릿속을 복잡하게 했던 잡념들을 훨훨 날려버리고 자연이 내어준 쉼터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 떠오르는 힐링 여행지 옥천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